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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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라. 열심히 일한 당신 해안도로로 떠나라. 열심히 먹은 자 선생 더 먹어라. 먹방꾼은 여름에도 열심히 먹겠습니다. 왜냐하면 전 아직도 배고프니까요. 환경면 해안도로에서 낚아올린 음식들 아주 월척 리스트에 보석같은 맛집 함께 가시죠. 이렇게 다 먹어버릴 거예요. 쭉 펼쳐진 풍차와 바다를 헤치고 해안도로까지 왔으니 생선을 먹어줘야겠죠. 여기 촬영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굿굿 거기 1등 1등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. 주변에서 극찬한 1등 메뉴 우럭조림입니다. 우럭조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. 어딜 가나 우럭조림은 다 있습니다. 하지만 자연산 돌우럭, 돌우럭! 보통 저희가 수족관에 가보면 있는 것들이 다 거의 양식이다. 근데 여기는 사장님께서 직접 날씨만 좋으시면 바다로 나가셔. 그다음에 그 준항 낚시로 이 제주산 돌우럭을 직접 다 잡아와. 이렇게 금방 잡은 생선들은 굉장히 기름져요. 익힌 거든 구운 거든 기름이 쫙 나오기 때문에 살짝만 이 젓가락을 갖다 대도 이렇게 쏙 빠진다는 거. 굉장히 기름지고 신선하다는 얘기죠. 정말 이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생선 반쪽 한 번에 먹기. 오늘부터 부자 좌선생이라고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 사장님. 대표적인 생선 갈치와 고등어라고 딱 이 구분을 두자면 갈치 식감. 갈치처럼 덜 부드러워하다. 고등어처럼 약간 그 씹는 맛이 아니고 정말 부드럽다. 우럭도 우럭이지만요. 숨겨진 밥도둑은 바로 짭조름하고 달달한 요 양념. 정말 꿀맛입니다. 아니 사장님 꿀무신 거 아니죠? 그냥 밥만 비벼도 맛있습니다. 와. 조림 국물이 하나도 안 짜. 뭐가 생선인지, 뭐가 문지, 뭐가 감자인지 모르겠어요, 식감이. 이 우럭, 이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. 그림 같은 풍경을 반찬 삼아 먹는 음식. 뭘 먹든 맛있지만 이 음식이라 더 맛있습니다. 사디캅, 코쿤캅. 한경 해안도로에서 만나는 태국 음식. 입맛 뺏길 준비 되셨나요? 바로 이곳이 제주 속 태국입니다. 여기는 한국 사장님. 근데 한국 사장님이 굉장히 훌륭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낸다.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. 사장님은 어디서 이걸 어디서 배우셨죠? 태국에서. 네. 그리고 태국에서 한 4년 정도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. 방콕 대학교 앞에서. 그중에서도 이제 누구나 외국인들 다 그냥 쉽게 접하고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요리가 여기 똠양꿍, 쌀국수, 팟타이, 그다음에 뽀팟퐁 커리.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태국 대표 요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와. 이 고기 보세요. 와. 진공 청소기 돌아갑니다. 그리고 갈비. 갈비 쌀국수. 뭔가 이게 퓨전 같지만 태국에는 다 있는 쌀국수입니다. 만 원도 안 되는 이 쌀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 이 갈비탕의 맛도 느끼게 되고. 네, 보통 현지에서는 머드크랩이라든지 굉장히 큰 게를 사용하세요. 근데 여기는 소프트 쉘크랩. 이렇게 그 껍데기까지, 껍질까지 다 먹을 수 있는. 이 촉촉함 계속 느끼고 싶어요. 그런데 이 맛은? 딱 그 과자 맛이네. 꽃게랑 과자 똑같은 맛이야. 와! 내 입으로 태어나 호강하는 입. 내 입이지만 부럽다. 꽃게. 부드럽고
그럼 커리 소스 그냥 놔두면 섭합니다. 야무지게 비비기로 약속해줘. 절 보면서 떠올린 그 맛, 무엇을 상상하든 더 맛있습니다. 와, 너무 부드럽고, 와,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커리, 카레 그런 맛은 전혀 안 나요. 이게 정말 붙박은 커리구나. 와, 태국의 대표적인 메뉴 팟 타이, 팟 볶다 타이, 말 그대로 타일랜드 태국. 크, 정말 태국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이 레시피를 보급했다고 해요. 이 팟 타이. 너랑 팟 타이는 사랑입니다. 똠양꿍이 나왔습니다. 크, 전 세계 3대 스프, 청국장, 제주도 물회, 똠양꿍? 각종 향신료들을 이렇게 넣어서 우린 물에다가 이 뭔가 이 된장국처럼, 우리나라가 된장국 끓일 때 멸치 등 이런 것들을 우린 다음에 그 육수로 된장 넣고 끓이잖아요. 이것도 같은 방식이에요, 따져보면. 신맛, 단맛, 매운맛, 짠맛, 네 가지 맛이 난다는 똠양꿍.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이건 그냥 태국식 해장. 와, 해장 겁나. 와, 와, 와. No, honey,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 not. I got somebody at home. 양식을 맛보러 앞으로 전진. 보통 이상하게 저는 찍을 때마다 마지막 집은 이렇게 우아하고 분위기 잡는 데만 맞는 것 같아요. 우아하게 칼질 해볼게요. 느낌 아니까. 피자는 고급지게 숟가락으로 먹는 걸로. 여기 함박스테이크는 일반 돼지고기로만 이렇게 보통 만드는데요. 돼지고기, 흑돼지와 소고기. 소고기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숙성을 하면서 매일 하루에 이 한정으로만 조금씩만 이렇게 음식을 하고 계신대요. 두둔 두둔 두.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음식의 힘입니다. 함박스테이크 집이 반죽 노른자를 만나 빵 하고 터졌습니다. 공간 있어. 그런데 함박에는 반숙 프라이. 근데 사장님,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. 계속 먹고 싶잖아요. 두 가지를 섞은 제가 그 함박을 잘 못 봐봤는데, 와, 이게 굉장히 육즙이 과한 것도 아니고 그런 씹는 질감도 있고 소고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맛이 납니다. 와, 맛있습니다. 제가 무언가에 반하는 순간이 있어요. 그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내 음식들. 들어오는 첫 맛은 피자빵. 그런데 뭔가 그 크림 파스타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. 오, 진해. 그 양파와 각종 채소들, 파프리카 등등이 이제 채소에서 나오는 그 채즙, 그 달달함으로 이 영양가를 다 잡았어. 이거 아이들은 이거 하나 먹으면 요즘 아이들은 거의 안 먹으니까 일주일 먹는 야채를 다 먹는 거라고 보는데 엄마 요거 하나 먹여. 가정을 생각하고 내 아내, 내 자식을 생각하면서 만든 이런 음식들, 이런 음식이 진짜로 맛있는 음식들이죠. 여러분 신창으로 오세요. 이번 주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선생의 먹방 행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.